오늘 승리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면 보이는 것들,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면 보이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믿음의 상태가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사건 속에서 방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음의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여실히 그 믿음 없는 상태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열정 속에 열심을 다하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혹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상태에서 얻어지는 또 보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될 이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 기도할 수 있듯이 믿음의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내게도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으로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으로 또 영광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중요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보이게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진 시간표지요. 그러나 사탄은 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당연하게 빼앗아버리면서 결국은 오늘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으로 내 과거를, 또 소망 없는 의심과 또 불편하고 환란과 역경 속에 아무 기대가 없는 미래를 보게 만들면서 정작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상태를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지요? 후회되어지는 과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상처 속에서만 바라볼 것이고 그럴 걸, 그랬을 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자책들고 이런 생각에 매이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지요? 나는 응답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의 미래를 또 보게 되면 내겐 미래가 없구나, 나에게는 진행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 성취도, 그 미래의 성취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재조명된 과거, 필연적인 과거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연적 과거가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모든 걸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 오늘 약속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아 그래서 필연적 과거구나. 믿음 안에서 오늘을 회복한 요셉은 또 어떻게 이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하지요. 원망이나 불평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통해 아 요셉이 요셉일 수밖에 없는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끌어서 과거의 나를 만드셨고 오늘에 이르렀구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과거의 치유요, 오늘을 소망의 날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상태로 바라본 과거가 필연적 과거였다면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는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허락하신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우리는 모두 선택받았어요. 그 선택받음에 우리는 그냥 아멘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이미 우리의 미래는요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변화될 나를, 또 다른 도마로, 또 다른 마태로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순종한 나를 절대 책임지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승리하는 미래일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상태로 바라본 미래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서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오늘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시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 또한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인 것을 오늘 저한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맞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 때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지금 내게 주신 거,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 뭐지요?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신분에서부터 오는 권세, 누리기만 하면 이미 주신 것. 우리는 자꾸 이미 주신 것은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 것에 대한 눈을 너무 많이 돌려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아니 전 우주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손 못 대는 존재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영적 신분을 누리며 오히려 성령인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 살릴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이곳,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장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고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위치의 문제이거나 이익의 문제이거나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좋고 내가 저기 있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있는 이곳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위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예월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현장을 두고 갈등하고 계시다면 얼른 믿음의 상태부터 회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양을 치기 좋은 그거 너 해도 돼. 내가 양보할게. 물이 많은 옥토한 곳, 양을 치기 좋은 거 네가 결정하면 나는 다른 반대편으로 가겠노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멋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상태로 산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최고의 곳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어디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 따라서 인기 따라서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명을 따라 선택했다면 절대 실패된 현장에 들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갱신하려고 하고 또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광야 같은 현장. 물이 없어서 생명이 자랄 수 없어서 이곳은 나의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벗어나야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낼 때 이러한 생각 가운데 광야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현장을 거니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현장을 지낼 때 모세에게는요 최고의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만남의 장소였죠. 이드로 장로와 같은 중직자와의 만남, 평생의 동역자와의 만남,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요, 최고의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오는 이 현장이 혹시 바벨론 현장은 아닙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조롱받는, 특히나 지난 이런 팬데믹 현장에 교회 가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민폐가 되듯 몰아가는 이 시간표에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영적 신분으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로되고 식민지로 억압받고 눌리는 곳이 아니라 불신앙을 치유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불신의 세계가, 우상의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왕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의 훈련장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노예된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이시는, 복음 운동 때문에 집중한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불신의 왕을 통해서라도 그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 있는 그곳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실패된 현장도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면 축복의 현장이요 도약의 현장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사실 믿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여실 때에 믿음의 상태를 잘 준비하고 지속하면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동기를 내려놓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 눈을 가리는 색안경을 벗고 선입견을 벗어버리시고 나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이곳이 맞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신앙하고 도망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의 시대의 시간표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이 위기 만난 이 땅에 위기 만난 영혼들에게 진짜 영적인 의미를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맞이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고요. 나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과 현장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담기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오는 문제, 이 믿음의 상태를 준비되어진 나에게 오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새 은혜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시간표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줄 믿고 도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너무도 많아요. 보디발의 가정총무였던 시절이 요셉에게도 그 감옥의 시간표가 어떠한 시간표였냐는 거죠. 그 요셉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본받아야겠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믿음의 상태를 놓치지 않았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오늘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한 오늘, 감옥의 실패의 현장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은, 그의 미래는 결국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승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미리 속단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문제들, 큰 사건들 앞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요, 광풍 때문에 광풍 다스리는 그 기적 하나 보이시려고 그 바다에 계셨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왜? 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인되지 않도록 너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광풍 위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오래된 고착되어진 영적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너의 믿음의 상태를 통하여 회복하고 재조명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문제요, 사건이요, 한계인 것이지 실제 답은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나는 것이 올바른 문제의 해답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나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은 이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전을 할 때 저 같으면 한두 바퀴 이렇게 돌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어지러워서. 그러나 그 흔들림을 잡는, 균형 잡는 방법이 바로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몇 바퀴든 돌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시선이 오직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사는 삶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분만을 바라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나의 오늘, 또 나의 이곳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도전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분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가 누리는 오늘 되시고 절대 제자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절대 손 못 대고 이 시대에 임한 저주와 재앙, 이 팬데믹 사태에도 준비된 유일한 피난처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구원의 방주로 순교자적 영적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시도록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훈련의 현장에서 최고의 오늘을, 최고의 현장을 회복하는 믿음의 상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